잠 안 주무셨어요? 네. Hello. I'm Lu. 지금 배에 차를 안 타고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조금 잤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제 잠도 거의 못 자고 나와가지고 좀 너무 피곤했거든요. 지금 오는 도중에 차에서 좀 자고 배에서 자고. 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게 움직이는 식물인데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럼 접어요. 이게 미모사라고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식물이었는데. 와, 진짜. 와. 아고. 자, 여러분들 낚시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아로아는 4개의 대륙이 있는데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4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잡을 대상 어종은 바로 남미에 있는 실버 아로아나입니다. 바모 바모 가자. 바모 바모 드디어 갑니다. 카약 타고 낚시하거든요. 와우, 지금 건기여서 물이 별로 없어요. 와,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하, 여기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 오늘 아저씨가 함께 해주실 거고요. 저기 가면은 이제 우리 멤버들이 같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계속 할 거고 뭐가 잡힐지 잘 모르겠지만 타겟팅은 아로하나고, 아로하나가 이곳저곳에 엄청 많지만서도 여기만큼 많지는 않대요. 여기가 완전 주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아저씨가 제 거 껴준다고 하십니다. 오. 고? 오케이. 바모. 와. 와, 진짜 전문가시다. 잡았어. 잡았어. 와우. 아로하나? 와우. 와. 잠깐만. 와. 비가 아로하나래요. 오자마자 첫수 했습니다. 와, 제발. 와. 힘을 빼야 돼요. 와, 비가 아로하나. 와. 빅비 실버가 아니라 블랙 같은데? 와, 오, be careful. 이야, 엄청 커요. 보이십니까? 와, 이 아쿠아리움에서 보던 그 아로하나를 여기서 봤는데. 굉장히 커요. 지금 발색이 은색깔보다는 약간 황금 색깔이 좀 가깝고요. 와, 인덕포터. 오케이. 자, 여러분들 들어볼게요. 이야. 와, 여러분들 진짜 큽니다. 와, 80cm는 될 것 같은데 이만한 사이즈의 아로하나를 제가 남미 바로 이 마나우스 정글에서 잡았습니다. 와. 자, 이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어이, 어이, 어이. 어. Parabéns. Parabéns. How can I say parabéns? Parabéns. English. Birthday.
Happy birthday? Yes. Ah, thank you. Thank you. Like, celebration. Thank you. Celebration in Korea. Ah, okay. Thank you so much. In Korea, how can I say? Ah,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해. 아, 지금 제 거 보고 축하한다고. 제 거 엄청 크거든요. 사진 띄워드리면 이만해 했거든요. 아, 크다고 놀라네. 아, 기분 좋아요. 와,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와,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물소. 물소가 저희 경계하고 있어요. 있어, 뭐. 우와! 비라루쿠 하고. 비라루쿠? 비라루쿠 그라이라우. 저기서 피딩을 뭐가 했는데, 그냥 아니요? 클라스가 다른 엄청나게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비라루쿠 같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우와, 저기. 저기 계속 피딩한다, 비라루쿠. 와, 여기 아주 진짜 잘해요. 지금 되게 멀리 던지는데 정확해요. 정확히 멀리 던져도. 자, 두 번째 아로하나인데 아저씨가 잡으셨고, 여기가 약간 피아루쿠처럼 색깔이 확실히 좀 붉습니다. 한국에서 봤으면 더 반가울 텐데 여기서 보니까 좀 신기해요. 여기서는. 아, 제가 지금 아저씨 물 먹으러 줬는데 물 먹다가 한 손으로 아로하나를 지금 잡았어요. 와우! 빅 사이즈. 야, 힘쓴다, 얘. 오. 아로하나는 점프를 엄청 잘하고, 위에 있는 곤충들을 물에 위에 떨어져 있는 걸 잡아서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로하나가 굉장히 점프도 잘하고, 민첩하고, 위를 잘 봅니다. 눈이 잘 보면 위를 보고 있어요, 항상. 가물치도 그렇죠. 와우. 빅 사이즈.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서식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한번 잡아보는 거에 의미를 듭니다. 약간 도감 채우기 느낌이라 해야 될까? 뭐 결국에 피라루쿠도 채워야겠지만 피라루쿠 자연에 있는 건 잡는 건 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오! 아로하나? 아. 와, 아로하나 많구나, 확실히. 아로하나 여러분들. 사실 이거 잡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어? 오케이. 와, 아저씨 아로하나 한 수 또 했습니다. 와우. 베이비는 안 잡습니다. 와, 아로하나 또 잡으셨어. 오, 털렸다. 뭐가 왔어? 뭐가 물라고 했어? 그래서 아저씨가 응 했거든요. Let's go, baby. 자, 지금 저기에 굉장히 작은 새들이랑 오른쪽에 흰개미 집이 저기 있네요. Sorry. 지금 멀리 던져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근데 진짜 쭈꾸나래? 오, 사냥한다. 오, 물 위에 뭐가 뛰는데 그걸 뚜꾸나래가 막 점프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여요. 지금 물 색깔을 보면 그냥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흙탕물? 황토 색깔인데 그냥 이렇게 손에 뜨면 투명합니다. 바닥에 막 이물감? 이물질들이, 슬러지들이 이런 색깔인가? 어, 피쉬! 아우! 와우! 아로하나. 아로하나 점프 엄청 합니다. 와. 잡았어요. 빅. 우와. 야, 역시 얘네들은 구석에 던지니까 나오네.
야하. 오, 얘는 약간 초록색 발색도 있는 느낌. 너무 멀어. 조심 조심. 오, 여러분들 제 생애 두 번째 아로하나. 사이즈가 좋아요. 와우, 굿. 비멜? 아, 암컷이라는 것 같아요. 바이바이. 사진 찍으려 했는데 아쉽다. 보시면 여기 바닥이 엄청 낮아요. 지금 제가 방금 아로하나 잡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낙엽과 약간 이물질들이 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냄새는 살짝 꼬린내가 납니다. 보통 1월에서 2월 또 12월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강물이 불어나면서 개체들이 널리 퍼지고 잡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오, 아로하나 잡으셨어요. 와, 점프한다. 저런데 유목 사이에 아로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런데 이제 잠자리라든지 먹이들이 이제 잠시 앉을 때 점프해서 사냥해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와, 굿. 따봉. 여기에서는 따봉이 진짜 칭찬이래요. 좋은 칭찬. 와, 이 친구도 사이즈가 큽니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배는 하얗고 등은 까맣잖아요. 하늘에서 본 포식자가 등이 까마니까 물 색깔이랑 똑같은 거고, 배는 아래서 하늘을 볼 때 다른 포식자들이 덮치지 못하게 하늘인 것처럼 하얀 겁니다. 배가 하얗고 등이 까만 이유입니다. 놓쳤어. 바로 하나 빨리 감았어야 되는데 나무에 걸린 줄 알고 있었다가 빠졌어요. 와, 저런 데서 먹이 기다리고 있구나. 저기, 오, 외곽에서. 오, 왔어 왔어 왔어. 따라온다. 따라오네요 여러분. 아, 따라왔었는데. 아, 오, 아, 놓쳤어. 오, 와, 비숍, 빅 원, 와, 빅, 우와, 빅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커요. 와, 트리, 트리, 오, 풀어줬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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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좀만 쉬었다. 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커요 사이즈가. 이번 거도 튀어. 오케이. 두 번째로 크게 잡은 아로하나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와우, 놀랍지 않나요? 정부르가 잡은 아마존 아로하나, 실버 아로하나입니다. 이야. 꼬리가 꼭 피라루쿠 같아요. 꼬리가 꼭 피라루쿠 같아요. 얘 놔줄게요, 여러분. 네, 잘 가라. 이야, 이안 잡았습니다. 아로하나 잡았습니다. 와. 자, 이제 저는 진짜 피콕베스 잡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하나의 로망 중 하나였는데 뚜꾼다리에 한 번만 한번 잡아보자 진짜. 어? 오! 아! 아로하나? 에헤이. 빅고. 오, 아로하나. 와, 아로하나 잡으셨어요. 여기 아저씨 너무 쉽게 잡으시니까 이게 되게 쉬운 어종처럼 느껴지는데
같이 온 팀원들도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루어 바꾸고 나서 또 잡기 시작합니다. 와우, 또 저걸로 잡았네. 지금 잡았거든요. 아로하나 점프해서 먹었어. 아, 빠졌어. 와, 아, 제가 잡은 아로하나인데 런치 봤어. 엄청 껄끄럽구나. 우와, 오, 엄청 단단해. 여러분, 이게 엄청 돌같이 단단해요. 오케이. 베스와 아로하나 점심입니다. 포토. 와우. 굿. 나봉. 아, 오늘 점심은 여기 현식님이 잡은 피콕 베스랑 제가 잡은 실버 아로하나입니다. 진짜 커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진짜 멋있죠. 멋있기도 하고 크고. 영상으로도 찍어. 영상으로 찍으면서 사진 그냥 찍을게요. 오. 자, 지금 아로하나 전체적으로 다 방생하고 마지막에 제가 잡은 이 아로하나를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와, 근데 비닐이 진짜 커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 친구는 한 60, 70 사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머리가 약간 황금 색깔이에요. 이야, 아마존 아로하나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식님이 잡으신 이 뚜꾸나래도 같이 먹어본다고 합니다. 발색 진짜 이뻐요. 이거 몇 센치 정도 돼요? 한 35. 아, 그래요? 엄청 작아 보이네. 작네. 저는 이거 한 40대 줄 알았어요. 40 안 돼. 이야, 대박입니다. 이야, 입이 엄청 커. 아, 여기서 그냥 바로 손질을 하십니다. 와, 그냥 바로 치카구예요. 와, 비닐이 엄청 큽니다. 우와, 이게 아로하나도 이렇게 큰데 피라노콘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걸로 그 기타 쳐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와, 살이 엄청 생각보다 두툼하네요. 배가 맛이 개시비는 타면. 고기도 있어. 와, 여러분들, 아로하나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대박이에요. 와, 대박. 아로하나가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살이 엄청 많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와, 이렇게 맛있다. 고등어와 참치, 그 다음에 닭고기 맛이 좀 조화롭게 있는 맛인데, 고등어 맛에 거의 흡사합니다. 와, 그리고 뚜꾸나래도 구워주셨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로하나? 내가 잡아서 그런가? 뭐라 아메리칸? 내가 파리니? 안돼 하마이? 와, 아니야, 바로 보세스. 아, 땡 파리니? 이게 파산 말. 뭐예요? 아, 그 곡식 그거요? 가루로 만든 건데 여기 아마존 사람들은 딱딱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뻑뻑. Then half one fan up, please.
어, 우선 아로아나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뚜꾸나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뚜꾸나리 맛있어. 기다 뚜꾸나리.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맥이 있죠. 맥이처럼 약간 흙맛이 좀 나는데 맛있습니다. 와우. 오브리가도. 저는 그냥 먹으라도 먹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 가끔 생각나면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 라미. 아, 맛있어. 진짜 아로하나가 진짜 맛있네요. 갈코기가. 어떻게 먹으면 또 갈치 맛도 나요. 진짜로. 밥이구나. 그리고. 네. 좀더 맑은 강에서 잡으면은 네. 애들은 흙맛이 안 나요. 약간 물이 흐리잖아요. 네. 이게 영상 때문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죠, 솔직히. 저 계속 먹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좀 물꼬리 좀 이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땀 너무 많이 나고 힘들고 막 그냥 배고팠어요. 너무 맛있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선은 자생이 있는 아로하나를 잡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선은 남미 왔으니까 실버 아로하나. 우선은 한수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심을 먹고 새벽 3시에 나와서 지금 첫 끼니를 먹은 거거든요. 첫 끼니를 먹고, 지금 쉬다가 늦은 오후에 레드테일 캣피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기대해 주시고요. 레드테일 캣피시는 잡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저기, 어우, 캐스팅 진짜 잘한다. 와, 여기 형님이 또 고기를 썰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